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충북 민심 구애가 시작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중요한 변수가 되어온 충북 표심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주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후보는 충북의 선택이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충북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충청의 선택이 우리 당의 미래를 바꿔왔습니다. 충청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충북이 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새누리 후보와의 격전을 치워주셔야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모두 회복하고 야권을 하나로 묶어 반드시 정권교체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도종환 의원이 새 충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되며 일찌감치 대선을 위한 조직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에선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민심을 듣겠다며 충북을 찾았습니다. 김 전 대표는 보훈의 법주사와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괴산 절임배추, 옥수수 재배농가를 잇따라 방문해 민심을 들었습니다. 충북에 사흘간 머무는 김 전 대표는 전국 민생 탐방이 끝나는 대로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